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아, 오늘은 표 만든 남자인데 여튼 지금 들고 나왔는 게 8월 견적표를 들고 왔습니다. 이거 원래 제가 8월 20일 이후로 올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좀 일찍 들고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5700XT 비래퍼가 출시된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제가 7월 견적에서는 얘들이 레퍼런스라서 사지 말라 그랬는데요. 요 비레퍼런스 아직 가격 안정화 안 됐거든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얼마쯤에 가격 안정화될지 예상은 되기 때문에 일찌감치 견적표를 들고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견적을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용이 상당히 긴 만큼 본인이 필요한 것만 발췌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댓글란에 시간대를 적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가격대에 들어가셔서 설명을 한번 봐주시면 구매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예상합니다. 자,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우선 3,40만원대 AMD. 자, 클릭하면은 보시다시피 추가 설명을 다 옆에 붙여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라고 적혀있나요? 200G와 2200G 그리고 뭐 펜티엄 요런 라인업이 여기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 피카소라고 요번에 3200G 3400G 나온 것까지 여기 다 들어가게 될 텐데요. 뒤에 것들은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아요. 3400G나 3200G는 동일한 2200G나 2400G보다 약 10% 12% 정도 좋은 성능이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고요. 그리고 밑에 라인에 있는 200G나 아니면은 인텔 펜티엄 같은 경우에는 가격 차이가 만원, 뭐 15,000원 이 정도 많이 나봤자 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는데 성능적으로 20-30%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역시나 3,40만원대 최고의 가성비, 사무용 PC 가장 좋은 가성비는 2200G가 여전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번달하고 바뀐 게 없어요. 똑같은 메인보드를 추천했고요. 메모리는 꼭 두 개를 넣으셔라. 내장 그래픽 쓸 때는 듀얼 메모리를 써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SSD는 웬디. 파워 같은 경우에 이거보다 좀 저렴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3만원, 35,000원짜리 들고 오시고 이거는 어떠냐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은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입니다. 왠지 알아요? 똑같은 전격 파워를 하더라도 제가 다른 회사 제품을 좀 써봤는데 저렴한 뭐 3만 얼마대 나오는 전격 제품도 있잖아요. 그런 제품도 초기 불량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QC와 AS 믿고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500 정도는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리 사무용도라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 말고 딴 거 쓰셔도 돼요. 취향껏 쓰시면 되고요. 이걸 게이밍 케이스로는 쓰지 마세요. H300. 참고로 H300 미니 버전도 나왔습니다. 그것도 깔끔하고 이쁘니까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니 버전은 21,000원이에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뭐 조립비 이런 거 포함 안 하고 순수 부품 비용만 34만원 정도 합니다. 가벼운 저사양 게임은 이걸로도 돌아가요. 예를 들어 뭐 롤, 리니지 이런 거 정도 돌아가고 옵션 타협하면 오버워치까지 돌아가긴 하는데 그리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무용도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요 세팅을 사시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이라고 보는 제가 견적이에요. 50만원대 인텔부터 봅시다. CPU는 9100F를 썼어요. 아니 9100F나 2200G나 똑같은 4코어인데 왜 9100F를 쓰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00F는 IPC, 그러니까 클럭당 성능의 그 라이젠 2000 시리즈보다는 월등히 좋고요. 거기다 클럭도 더 높아요. 그래서 비교해보면 2200G랑 9100F는 약 20%에서 30% 가까이 코어당 성능의 차이가 납니다. 그럼 총 성능도 그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프레임을 훨씬 더 잘 유지합니다. 가격이 2만원 비싸고요. 2만원 투자할 만한 값어치가 충분히 있어요. 다만 단점으로는 내장 그래픽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무용도로 쓰지 않는 겁니다. 이걸 사무용도로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장 그래픽이 없으니까 그래픽 카드를 별도로 달아야 되겠죠. 뭐 저렴한 720이나 710이라도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9100F는 게이밍 용도로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RX570, 여전히 RX570이 가장 가성비 좋은 그래픽 카드에 등극하고 있습니다. 뭐 이 가격대는 1650이나 뭐 1050 이런 놈들밖에 없죠. 근데 이 RX570이 아시다시피 1060과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660하고도 비교해도 그리 많이 안 떨어져요. 뭐 15% 20% 가까이 떨어지는데 16만원치고 진짜 준수한 성능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성비 게이밍 PC 원하신다면 요걸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보드도 단가를 좀
아끼기 위해서 H310 중에 그나마 좋은 프로 VD 플러스를 넣었고요. 딴 거 쓰지 마세요. H310 중에서 저거 빼고는 딴 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두 배로 뻥튀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게이밍 용도로 쓴다고 하면 보통 8기가 정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더 여유가 있어야지 게임하는데 불편함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SSD 그대로, 뭐 파워드 그대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이제 쿨링이 되기 시작하는 전면 메쉬 케이스를 넣었습니다. 요거 써도 되고, 뭐 사하라 써도 되고, 세턴 써도 되고, 아스라 써도 됩니다. 하여튼 요옯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56만원, 57만원 정도가 나올 거거든요. 이 정도로도 어지간한 게임은 오션 타입에서 즐길 수 있어요. 배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가능만 하지 최소 프레임 유지가 좀 떨어지고 평균 프레임도 다소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예산이 부족할 때 그럴 때 게임을 하고 싶다 하면 고르시는 라인업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0-70만원대 보죠. 60만원대도 되고 70만원대도 되는 AMD PC입니다. AMD는 오로지 게임만 하신다고 하신 분은 고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난 게임밖에 안 해 하신 분은 9400으로 가세요. 요거는 이제 작업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 다중 실행 이런 걸 생각하고 구매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600 넣었어요. 2600 16만원 정도 하는데 9400F가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상당히 가성비가 좋다고 봅니다. 스페셜 팩도 있긴 한데 스페셜 팩이 쿨러가 조금 더 좋은데 만원 투자 값어치는 없기 때문에 그냥 노멀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2600을 게이밍 용도로 쓴다면 꼭 메모리 오버는 해주세요. CPU 오버는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픽 카드는 똑같이 RX 570을 썼고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X370M 프로폴 넣었습니다. 이게 8만원대 메인보드 중에서는 최고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8기가 2개, 나머지 부분 똑같습니다. 케이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4개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60만원 정도쯤 합니다. 60만원 정도 하고 혹시나 그래픽카드를 1660으로 바꾸시면은 이 RX570보다 한 20% 정도 성능이 더 좋거든요. 물론 10만원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약간 여유가 돼서 10만원 투자하시겠다는 분은 요 그래픽카드만 변경하시고 쓰시면 70만원대 AMD 게이밍 PC 견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넌, 디비전, 로아 등등 최신 게임에서 한 중업 그리고 FHD 모니터에서 60프레임, 70프레임 정도로는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 원활하게 즐기신다면 10만원 더 투자해서 이 50만원 인텔보다 60만원, 70만원대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적어도 PC방급 정도, PC방보다 뭐 이제 최신 PC방 말고요. 아주 비싼 거는 그 PC방 말고 일반적인 동네 PC방급 정도로 쓰시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 8-90만원대 인텔이나 AMD 견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텔 거부터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인텔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6코어짜리 9400F가 들어갔습니다. 이 9400F가 게이밍 CPU로서는 거의 탑급으로 좋습니다. 물론 이게 한 18만원 할 때는 정말 좋았는데 지금 20만원 정도 해서 3600에 이제 자리를 위협당하는 처지에 있긴 합니다. 네, 어찌됐든 이 9400은 뭐 1660, 1660T, 2060까지 높게 봐서는 2060 슈퍼까지도 어느 정도 받쳐주는 CPU이기 때문에 게이밍 용도로는 참 좋은 CPU라고 생각합니다. 가성비도 좋고요. 그래픽카드는 예산이 뭐 8-90대니까 1660 혹은 여러분이 뭐 1660Ti 정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60Ti를 쓰게 되면 90만원대 인텔이 되는 거고요. 그냥 1660을 쓰시게 되면 80만원대 인텔이 되는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H310 써도 좋지만 이 정도 가격쯤 되고 이제 6코어급 CPU를 쓰기 시작한다면 오래 쓰기 위해 뭐 수명을 늘리기 위해 아니면 좀 상위 랜을 쓰기 위해서 이제 바주코 플러스급 정도로 가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얼마 차이 안 나요? 한 2만원 비싸요. 램은 그대로고 SSD도 그대로고 파워는 100W 정도 추가해줬습니다. 뭐 전력 소비량이 급격히 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00W 추가해준 이유가 파워는 약간 넉넉하게 쓰시는 게 아시다시피 쓰다보면은 자꾸 출력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너무 빡빡하게 쓰면 고주파음이나 팬 소음이 높게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파워는 100 정도 조금 더 넉넉하게 넣어줬습니다. 케이스는 동일하게 밑에서 4개 중에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액 같은 경우에는 80만원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1660Ti로 변경시 90만원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쯤 되면
어지간한 동네 PC방하고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성능이니까 게임을 즐기는데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최신 게임이라 하더라도 중업 정도면 FHD 모니터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쓸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자, 8-90만원대 AMD를 한번 보죠. AMD를 고른 이유는 일단 CPU가 차이가 좀 납니다. 9400F와 3600은 노멀하게 쓸 때는 비슷한 성능을 보입니다. 다만 이 3600 같은 경우에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6코어 6스레드가 아니고 6코어 12스레드, 그러니까 인텔의 8700과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멀티 작업, 우리 예를 들어 뭐 인코딩, 렌더링 이런 것들, 그런 거 할 때는 확연하게 9400F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큰 장점이 있는데 X370 보드나 아니면 A320, B350, B450 모든 보드에서 메모리 오버클럭이 가능합니다. 메모리 오버클럭을 하는 순간부터 게이밍에서도 9400F를 가뿐히 밟고 올라서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이 3600이 메모리 오버를 하게 되면 9700 노멀 오버를 안 한 것과 비슷한 게이밍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게이밍이면 게이밍, 작업이면 작업,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CPU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소 가격이 9400F보다는 8만원가량 비쌉니다. 그리고 9600K나 3600X를 물어보신 분들인데 이 두 놈 다 가성비 면허는 영 떨어지거든요. 9600K는 Z390 써야 될 거고요. 3600X는 2-3% 성능이 좋은데 뭐 7만원 비싸니까 이 두 개의 CPU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넘어가세요. 그래픽카드는 마찬가지입니다. 1660 쓰시거나 1660 Ti 쓰시면은 이제 80만원, 90만원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메인보드 같은 경우 제가 X370M 프로포를 저번 달에는 안 넣었잖아요. 이번 달에 넣은 이유가 있는데요. 최신 바이오스 업데이트, 아게사 3버전, ABB 버전으로 변경되면서 원래 3200 정도까지밖에 랩오버가 안 되던 X370M 프로포 보드가 3600까지 메모리 오버가 됩니다. 삼성 C다이, 뭐 딱히 수율 좋은 거 선별한 게 아닌 일반 버전으로도 충분히 3600 들어간 걸 제가 생방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걸로 램오버하고 쓰셔도 되고요. 조금 여유가 되신다면 뭐 B450M, 박격포 맥스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맥 같은 경우가 그냥 박격포랑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신 분도 많은데 바이오스가 살짝 변경된 거랑 그리고 바이오스 롬이 용량이 커졌고 외형적으로 쿨러, 그러니까 히트싱크 부분 거기 색깔이 약간 변경된 거 빼고는 완전 동일한 제품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박격포 사든 박격포 맥스 사든 가격을 저렴한 쪽으로 사시면 되는데 지금 일반 박격포가 품절에 가깝기 때문에 박격포 맥스가 조금 더 쌉니다. 그거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모리는 뭐 그대로고 여기서부터는 제 SSD 용량을 뻥튀기 했습니다. 500기가 정도는 돼야 사실 윈도우 깔고 게임도 몇 개 깔고 넉넉하게 쓸 수가 있어요. 250기가 좀 빡빡한 면이 있거든요. 파워는 600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요 넷 중에서 하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80만원 후반대 정도 견적이 나와요. 그리고 얘는 기본 쿨러로 쓰는 걸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RC300이라고 겜맥스랑 거의 흡사한 성능을 보여주는 쿨러가 있어요.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요. 요 제품 쓰시면은 충분히 3600을 PBO를 키더라도 온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정도 낮춰줄 수가 있어요. 요걸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쿨러까지 다 포함해서 88만 8천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0만원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카드를 변경하면 90만원대나 100만원대 AMD 견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660Ti로. 자, 이거 넘어가고 이제 100만원대 인텔 한번 보죠. 100만원대 인텔 같은 경우에는 9400F CPU는 그대로 들어갑니다. 요 CPU가 제가 어디까지 받쳐준다고 그랬어요? 2060 혹은 2060 슈퍼까지는 얼추 받쳐서 쓸만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뭐 2060 슈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딱 2060까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60을 넣고 이제 바주카 플러스 그대로 쓰시고 SSD 500기가 하드 600, 이제 파워 600 이런 식으로 쭉 내려와서 케이스는 조금 더 좋은 걸 넣긴 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앞에 네 가지 케이스 중에 고르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총액은 약 97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제 그래픽카드가 2060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FHD 144도 옵션 타협하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중상업으로. 거기에다가 QHD 뭐 60이나 75 프레임도 충분히 뽑아주기 때문에 QHD 모니터 쓰기 위한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QHD 144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60이나 75 정도 쓰는 게 마지노선이라 보시면 돼요. 요 제품을 고르시고
어지간한 PC방을 다녀보시면 이 제품이랑 PC방 비교했을 때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꽤나 괜찮은 견적이라 봐요. 게임하기에 불편함 없는, FHD면 진짜 불편함이 별로 없는 견적입니다. 100만원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면, 자, 5700B 래퍼가 나왔습니다. 내가 10만원 여유가 더 있다. 5700B 래퍼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5700B 래퍼랑 2060 그 노멀 버전이랑은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여러분이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대충 알려드릴게요. 7%에서 8% 정도 성능 차이가 납니다. 가격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가격 차이는 한 8만원 정도 더 비싸더라고요. 제가 골라놨는 제품보다. 한 50만원 정도예요. 비래퍼가. 현금가 기준에서는 뭐 40만원 후반대 정도. 그렇기 때문에 7-8만원 혹은 10만원 정도 더 금액이 있는데 어디에 투자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한테는 5700 비래퍼를 사시면 괜찮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 5700이 일부 게임에서 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프레임을 못 뽑아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내가 하는 게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100만원, 110만원대 끝났어요. 그럼 120만원대 AMD를 한번 보죠. AMD 왜 갑자기 120만원대 올랐어요? 5700을 여기는 그냥 넣었거든요. 만약에 110만원대 가고 싶으면 2060을 넣으세요. 옆에 2060을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20만원대로 봤을 때 3600 그대로 쓰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합니다. 9600이나 3600X는 애매하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그리고 사파이어, 지금 비래퍼 가장 먼저 팔기 시작한 건 사파이어 라데온입니다. 물론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제 다소 등급이 떨어진 제품이라서 평가가 안 좋긴 한데 쓰는데 이상이 없을까요? 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원부가 뭐 레퍼런스랑 똑같다는 게 아쉬울 뿐이죠. 2060 슈퍼보다는 3%에서 4% 정도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게 5700 노멀입니다. XT하네요. 그냥 5700이에요. 하지만 가격은 5-6만원 정도 싸거든요. 가성비로 따지면은 2060 슈퍼 사는 것보다 5700 사는 게 좀 더 좋습니다. 레퍼런스는 사지 마세요. 저는 비래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너무 시끄러워요. 뜨겁고. 요 제품을 넣으시고, 그리고 이제 X3 추가, 아까 가성비 좋다 했죠. 요 그대로 넣으시고, 메모리 두 개, 뭐 500기가, 이제 파워 같은 경우에 델타를 넣었는데, 굳이 델타 파워 650W짜리 안 써도 됩니다. 이거 인증 안 받은 뭐 650W짜리 다른 버전도 있거든요. 그거 쓰셔도 괜찮고, 혹은 마이크로닉스 그냥 클래시 600 정도만 쓰셔도 무난합니다. 케이스 갑자기 너무 비싸지지 않았나요? 얘기할 수 있는데 꼭 이거 쓰란 얘기가 아니고 마찬가지로 요 앞에 저렴한 놈도 있죠. 요 중에 하나 골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MB5를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물론 이 케이스가 비싼 만큼 좋긴 합니다. 그리고 쿨러는 기본 쿨러 쓰지 마시고 RC300이나 RC500 쓰시면 되고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0만원에 채 안됩니다. 110만원 후반대긴 한데 거의 120만원에 가깝기 때문에 120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정도 그래픽카드 넣으면은 이제 QHD 옵션 타입 많이 하면은 일부 게임에서는 이제 한 100프레임까지도 뽑아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게임에서는 한 80프레임에서 90프레임 정도로 나올 겁니다. 옵션 타입 좀 해서 쓰시면. 그래서 QHD 모니터 쓰거나 아니면 FHD에 프로브로 쓰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요 120만원대 AMD 견적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메모리 오버클럭을 해주면은 확실히 100만원대나 110만원대 인텔 견적보다는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10만원 더 투자하는 게 아쉽지 않을 겁니다. 다만 AMD 가고 싶은데 나는 110만원 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픽카드를 그냥 2060으로 한 단계 낮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넘어가면 170만원대요. 이거 왜 이래요? 왜 중간에 없나요? 중간에 2060 슈퍼도 있는데 이거 왜 없나요? 그런데 인텔은 일단 8700쓸 바에 그냥 3600을 쓰세요. 인텔 8700이 3600이랑 똑같고 인텔은 Z보드 가지 않는 이상 오버가 안되지만 3600은 B보드나 심지어 A보드에서도 오버가 다 되기 때문에 가성비에서 8700은 없는 제품이에요. 똑같아요. 9600K도 없는 제품입니다. 그걸 다 제끼고 바로 넘어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70만원대 넘어가는 겁니다. 어설프게 돈 뭐 난 140만원 주고 인텔 i7 8700 쓰겠다. 절대 비추합니다. 그냥 AMD 3600을 쓰세요. 아니면 뭐 9600K 오버하고 뭐 Z보드 넣고 오버해서 나는 가성비 좋은 게이밍 PC 쓰겠다 하면서 150만원대 간다. 그것도 비추합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 돈 조금 더 보태서 2070 슈퍼로, 앞에 견적에서 2070 슈퍼로 바꾸세요. 20만원 더 보태면은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뭐 9600K에 오버하려고 공랭 쿨러 달고 그리고 보드 좀 좋은 거 쓰면 10만원 정도 더 투자해야 된단 말이야. 10만원 더 투자할 돈에 돈 조금 더 보태서 뭐 5700XT를 가든지 아니면은
2070 슈퍼 중에서 가장 저렴한 라인업을 가든지 그쪽 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라인업이 없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150만원, 140만원대가 없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없습니다. 의미가 없거든요. 170만원대 딱 넘어가면 쭉 바뀌었는 게 일단 CPU가 확 뛰었어요. 9400에서 9700으로 바뀌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텔 8700 의미 없습니다. 9600K도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도 확실하게 요 라인업하고 나뉘려면은, 그러니까 성능 향상을 느끼려면 2070 슈퍼 정도는 가야 됩니다. 2070 슈퍼 넣었고요. 저렴한 제품을 원하면 갤럭시 쓰시고요. 나는 뭐 품질, 소음, 발열 모든 면에서 괜찮은 제품 쓰고 싶다 그러면 펠리꺼 슈퍼 JS 쓰세요. 메인보드는 9700을 쓰더라도 B360 쓰지 마세요. 이유가 있는데요. 이 9700이 B360 쓰면은 3600 뭐 B450 써서 램오버 했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Z390 UD 듀러블 에디션 사시고요. 여기에 메모리 뭐 3200이나 3400을 넣어줘야 이 3600보다 확실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게이밍 용도에서요. 작업은 그 짓을 해도 별반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메모리랑 뭐 SSD랑 다 똑같은데 파워는 조금 더 좋은 걸 넣었습니다. 이제 이 라인업부터는 전력 소모가 확실히 커집니다. 피크치 소비량이 400W에 가까울 거예요. 뭐 쿨러하고 그래픽카드하고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다 합쳐서요. 한 400W에 가깝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했을 때 이때부터는 전력 소비가 커지니까 전기세에서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골드 등급하고 스탠다드 등급하고. 그래서 한 3, 4년 쓰시면은 이 비싼 파워를 썼는 비용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안테 EAG 750 골드를 추천드립니다. 얘 시소닉 OEM이라서 품질도 정말 괜찮은 편이고요. AS도 7년이고 고장나면 무조건 새 제품을 교체를 해주거든요. 모든 면을 따졌을 때 좀 돈 더 주고 살만한 값어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게 저번 달만 해도 10만원이었는데 만원 올랐어요. 11만원이네요. 그리고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조건 이거 써라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예, 이 중에 쓰시면 됩니다. 이 밑에 급 등급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3만원짜리 4만원짜리라도 커버는 됩니다. 그리고 이 쿨러도 가격이 조금 올랐더라고요. 이 쿨러 가격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바이크스키 240 쓰시면 됩니다. 만원 정도 더 싸요. 총액 같은 경우에는 170만원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170만원대 인텔이 되었고요. 요 정도 CPU급이면 이제 2080Ti 써도 메모리 오버 좀 해주면은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2070 슈퍼에서 2080Ti로 변경시 240만원대 인텔이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어? 280 슈퍼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나요? 280 슈퍼 같은 경우에는 2070 슈퍼 제품이랑 한 12%? 14%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차이 그거밖에 안 나는데 가격 차이는 20만원 넘게 차이 나거든요. 25만원 정도 더 줘야 돼요. 나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예 좀 더 좋은 게이밍 난 느껴보고 싶다 그러면 바로 2080Ti로 넘어가시지 어설프게 2080 슈퍼 사는 건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2080이나 2080 슈퍼 생각하신 분들은 그냥 돈 세이브 하시고 2070 슈퍼 사시고 나머지 부분에 투자하시거나 치킨 다섯 번 시켜드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160만원대 AMD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능은 인텔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인텔 이거 게이밍 PC랑 요 AMD 게이밍 PC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게임 프레임은 9700이 조금 더 소폭 한 3% 4% 더 높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작업에서는 이 3700X가 20% 30% 빠릅니다. 9700 대비해서요. 그거 생각하시고 나는 멀티, 그러니까 순수 게이밍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많이 쓴다고 하신 분들은 3700X로 가면 좋겠죠. 가격대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다면요. 그래픽카드도 똑같은 거 썼어요. 2080 슈퍼나 이런 거 아까 왜 제꼈는지 아시죠? 그리고 5700ST도 뺏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5700ST가 가격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60만원 정도 하는데 사실 60만원, 61만원이면 거기서 4만원, 5만원 더 주면 뭐죠? 2070 슈퍼 갤럭시 제품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능 7% 차이 거기에 가격 차이 5만원이면 나는 투자할 값어치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당 만원 이하로 들어가면 투자할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5700ST 지금 시점에서는 애매합니다. 가격이 한 4, 5만원 더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2070 슈퍼 사시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에 5700ST는 제꼈습니다. 나는 뭐 무조건 AMD 가야 된다, 나는 AMD 감성이다 하신 분은 사셔도 무방은 합니다. 가성비가 별로 안 좋다는 것 뿐이지. 여튼 메인보드는 B450 박격포, X370 뭐 프로포 써도 여전히 무방한데 일부러 박격포를 넣었습니다. 이 정도쯤 되면 예산 좀 덜 아껴도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유가 좀 있으신 분들은 프라임 X470 프로로 가시면 더 좋아요.
얘는 이제 상위 랜 칩셋, 상위 사운드 칩셋을 가지고 있고, 전원부도 조금 더 좋기 때문에 드라이버 보스거든요. 발열 변에서는 비슷할지 몰라도, 전력 변환 효율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비어도 좀 더 잘 터질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최소 클럭 유지율도 조금 더 좋습니다. 이 보드가.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 보드 살짝 바꾼 것도 좋습니다. 나머지는 옆에 70만원대 인텔하고 똑같이 썼어요. 다른 게 없어요. 케이스는 더 이상 언급 안 할게요. 쿨러 같은 경우에는 3700X는 PBO라는 게 아주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온도가 다소 높더라도 문제 생길 경우 절대 없습니다. 인텔하고 달라요. 인텔은 바로 클럭 하락으로 이어지지만 얘네는 기본 클럭을 유지하는 거고 그냥 최대 부스터 클럭이 조금 까지는 거예요. 올코어 부스터 클럭이면 그게 조금 까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국내 쿨러 써도 됩니다. 3700X까지는요. 다만 3900 간다 그러면 그건 저는 웬만하면 순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튼 인코딩, 렌더링, 아니면 멀티 작업, 아니면 게임도 멀티하게 하신 분들, 아니면 원컴 방송 한 개 플랫폼 정도는 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요 160만원대 AMD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총액은 167만원으로 거의 170만원에 가깝고요. 마찬가지로 2080Ti 선택식 240만원대로 껑충 뛰고 훨씬 좋은 게임 성능을 보여주겠죠. 네. 그럼 AMD는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이제 중간 라인이 없네 얘기할 수가 있는데 중간 라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2080Ti 쓰시면 240만원대고요 2080 슈퍼 쓰시면 200만원대입니다 아시겠죠? 40만씩 빵빵빵 뻥튀기 하는 건 그래픽카드만 바꾸시면 돼요. 딴 거는 손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했습니다. 단순히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되는 거 뭐 복부 돼가지고 늘리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로 280만원대로 넘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280만원대 인텔은 이제부터는 가성비를 솔직히 좀 떠났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9700K를 안 쓰고 9700KF를 넣는 이유를 궁금해하신 분이 있을 텐데 3만원 차이 나고 성능은 똑같기 때문에 9700KF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280만원대쯤 되면 2080Ti가 들어가기 때문에 QHD 120프레임 상업이나 아니면 뭐 중업 144 유지 혹은 UHD 60프레임 중업 중상업 정도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외형적으로도 어느 정도 제가 신경을 썼어요. 리드텍 허리케인 왜 자꾸 쓰냐 물어보신 분인데 얘는 3펜이고 그리고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인지도가 없어서 그렇지 에즈윈 유통이어서 AS도 좋은 편이에요. 물론 기판 자체는 레퍼런스랑 디자인이 똑같습니다. 근데 각이 모든 걸 용서하죠. 150만원 현금가로 사면 14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렴한 2080Ti를 생각한다 그러시면 이 리드텍 허리케인 추천드리고요. 아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쯤에서 일단 가성비 포기했어. 그러면 300만원대 정도 사실 분들은 갤럭시 호프 정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Z390 엘리트, PC 디렉트 혹은 익스트림 4를 추천드립니다. 익스퍼가 오버클럭은 좀 더 잘 되는 편인데 얘는 뭐 LED 버그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쓰는데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로스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전원부가 아주 튼실해요. 램업은 좀 다소 안 되긴 하지만 그리고 보드가 이쁩니다. 취향껏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메모리를 추천드렸는데요. 바이퍼 메모리 이거 추천했는 이유가 튜닝 메모리 치고는 저렴한 가격이에요. 117,000원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3200원 무조건 들어가기 때문에 램업 할 줄 모르시는 분들 XMP만 적용하고 쓰시기 편하잖아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넣어줬습니다. 보시다시피 삼성하고 한 3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물론 그 3만원도 세이브 하시겠다는 분은 수동으로 오버해주세요. 삼성 메모리 사시고 SSD는 여기부터는 이제 또 가격을 또 안 아꼈어요. 970 에버 플러스를 넣고 좀 가성비 생각하신 분 PM98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텍 EH750 파워 그대로 넣었고요. 케이스도 감성을 위해서 색깔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줄 수 있는 쿨러 마스터 H500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이거 전면 메시나 아니면 플라스틱이나 자기가 원하는 걸로 아크릴이나 교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메시 상태로 쓰면은 정말 쿨링이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10만원대에서 얘보다 쿨링 좋은 케이스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시고요. 그리고 얘는 상단이 조금 좁아서 240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 너무 높은 메모리 튜닝 메모리를 넣으시면은 이 240라디랑 간섭이 생기니까 제가 추천했던 패트리어트 메모리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L240 넣으면은 요 전면 쿨러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예, 똑같은 색깔로 싹싹싹 바뀌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꽤나 이쁩니다. 그래서 게이밍에서는 이 정도쯤 가면은 이제는 이 위로 가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280만원대 인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거의 무제한급에 가까운 나머지 제품들을 보도록 하죠. 380만원, 330만원대 AMD 3900X입니다. 게임만 하기 위한 분은 아니죠. 게임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작업도 하고, 뭐, 그런 거, 모든 걸 종합해 했을 때, 지금 대탑 중에서 작업용 CPU는 요게 최고인 거 아시죠? 3900X 마티스. 근데 가격대가 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얘는 60만원 후반대 팔리는 게 정상적이지만, 3950X가 나오기 전까지는 다소 높은 가격에 판매될 것 같습니다. 왜?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저렴하게 사시고 싶으신 분들 한 달 정도만 기다리세요. 9월쯤에 3950이 출시가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제가 호플 넣었는데요. 예산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갤럭시 4이나 아니면은 리드텍 허리케인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메인보드는 X570 어로스 엘리트 요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지금 품절이니까 제시안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좀 기다렸다 PC 디렉터 거 사시거나 아니면 그냥 아수스 터프 사셔도 됩니다. 요 제품도 3900 쓰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제가 직접 테스트 해봤습니다. 레모버도 잘 되고요. 뭐 물론 터프가 원래 이 정도 비싼 게 아닌데 국내가가 너무 높아서 그게 좀 불만이긴 하지만 지금 대안으로 쓸만한 X570 보드 괜찮은 보드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모리는 똑같이 패트리어트 메모리 선택했는데 얘는 3600 클럭에 CL17짜리입니다. 무슨 얘기냐, 3600까지만 넣어 쓰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XMP 적용해 쓰시면 돼요. 아주 편안하게. 가격은 다소 비싸니까 나는 가성비를 원한다, 이 가격대도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삼성 메모리 사서 오버에 쓰시면 됩니다. SSD도 동일한 거 썼고 파워는 또 100W 정도 늘렸어요. 이 3900X가 나름 전력 소모량이 크기 때문에 파워 100W 좀 더 넉넉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750으로도 충분한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850을 한번 넣어봤어요. 예산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안텍 750 골드 쓰시면 되고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요 앞에 거 써도 아무 이상 없어요. 요 6만원대, 5만원대 넘는 애들 쓰시면은 충분히 다 쓰는데 문제는 없지만 요 다소 발열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작업용도로 3900X 마티스 쓰시는 분들은 3열 라디가 장착이 가능한 제품 써야 됩니다. 3열 라디가 장착 가능한 제품은 S830, Z300 혹은 지금 요 H500M, H500P 또는 프레탈 디자인 메시파이 S2 정도까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제품 몇 개 더 있긴 한데 제가 추천할 건 요 정도예요. 이 쿨러 같은 경우에 크라켄이 6년 AS에 가장 성능이 좋은 3열 라디 제품이긴 한데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바이크스키 새로 나온 제품 있죠. 360RBW 이 제품 사시면은 9만원도 안 한 돈으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성비를 잡고 산다 그러면은 3900을 쓰더라도 2080Ti를 쓰고 330만원 정도에 해결이 될 거고요. 뒤에 제가 갈로 쳤는 부품도 사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나는 감성 잡고 그냥 좋은 제품 쓰겠다 하신 분들은 거의 400만원 가까운 견적이 납니다. 380이 아니고 390대네요. 그리고 작업용도로 쓰는 3900X 견적은 왜 안 내주나요? 물어보신 분들인데 하나만 바꾸면 돼요. 그래픽카드만 그냥 1660만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게임을 안하고 순수하게 작업만 하시는 분들은 그냥 1660이나 1650 쓰시면 돼요. 얼마 세이브 되죠? 대략 150만원 가까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러면 330에서 150만원 세이브 되면 얼마인가요? 180만원이죠. 180만원 견적으로 최고의 인코딩, 렌더링 머신을 사용할 수 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픽카드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AMD 고가형은 여기서 끝마치고요. 나는 오로지 게임밖에 안하고 인텔을 가고 싶고 최고의 게이밍 PC를 원하신다는 분을 위해 마지막 견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액수는 적어두지 않았어요. 9900K를 넣었어요. 아시다시피 게임에서는 유리하지만 작업은 3900X한테 상대가 안 되는 제품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게이밍 CPU는 여전히 9900K라는 거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픽카드는 갤럭시 호프. 지금 원래 FTW3 제가 3팬 버전을 많이 추천하는데 그 제품이 지금 품절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갤럭시 호프를 추천드립니다. 갤럭시 호프도 괜찮은 제품이에요. 소음이나 발열 면에서는요. 품질도 괜찮고요. 다만 다소 호복치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초기 불량률이 약간 높습니다. 약간 심각할 정도 아니고 조금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메인보드는 여기서부터는 메모리 오버와 CPU 오버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이치를 넣었어요. 뭐 아펙스나 갓나이크가 더 좋은 거 저도 알고 있는데 얘네들이 타이치에 비교해서 뭐 압도적으로 좋다 하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물론 메모리 오버는 좀 더 좋은 건 맞는데 CPU 오버는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타이츠 정도만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아펙스 품절이에요.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뭐 램 3800, 4000 집어넣으려면 아시죠? 비다이 메모리 써야 되기 때문에 CL14에 3200클럭을 가지고 있는 트라이던트 G 로얄 실버를 추천드립니다. 골드가 좋으시면 골드 넣으시면 될까요? 삼성전자 에보 플러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버클럭까지 할 거기 때문에 시소닉 850 포커스 파워 거기에 케이스는 3열 라디 순행을 박을 수 있는 아주 이쁜 케이스 듬직하고 품질도 좋고 쿨링도 좋은 쿨러 마스터 H500M을 추천했습니다. 물론 무조건 이거 사는 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S839 써도 되고 아니면 메시파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3열 순행이 안 들어가니까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저렴하게 바이크 스키 쓰셔도 되는데 뭐 크라켄 쓰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X가 무제한급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여러분이 뭐 줄이든 안 줄이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400만원에 넘어가는 게이밍 PC가 되고 게이밍 용도로만 보면은 현존하는 데스크탑 중에서 가장 좋은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약 40분간의 설명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견적 어지간하면 다 있을 겁니다. 가격대가 촘촘하지 않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 보지 않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각 부품을 고를 때 그 고르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없는 제품 중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밑에 글 남겨주시면 댓글 달아드릴 거고요. 요 견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샵 단어와 가격 액수 그대로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태클은 받지 않겠습니다. 현금가 당연히 이거보다 더 싼 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카드가는 이거보다 비쌀 수도 있고요. 샵 단어 기준은 그냥 참조만 하시라고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유비나 윈도우 비용이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구매가는 약간 더 비쌀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견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소 5700과 5700ST의 언급이 적어서 여러분이 아실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괜찮은 견적은 이 정도라고 봅니다. 물론 저랑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을 수가 있지만 참조하고 보시기에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걸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9월 견적 때 뵐게요. 여러분 바이바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